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메이커 전예솔입니다. 자, 우리 6월 모의평가 보시고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영상은 총평 영상이고요. 모의평가 난이도랑 이제 이후로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관련된 질문이 사실 이제 게시판에 많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많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즌일 텐데 제가 그 고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좀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총평 영상을 통해서. 자, 일단은 이번 6월 모의평가 난이도를 뽑아왔는데 쉬움 쉬움 쉬움이죠. 근데 항상 내가 이거를 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나한테는 쉬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쉬움 이상을 참 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아, 제외국어 스페인어라는 것이, 제외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수능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공부 범위가 적고,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특이한 게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이제 몇년 전부터 바뀌었었죠. 그래서 난이도가 옛날에는 조금 있었던 문제가 좀 제법 보였는데,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난이도 조절이 좀 많이 하향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도 사실상은 최근 2년간의 우리 수능과 6월 모의, 9월 모평 문제를 봤을 때뭐 특이한 문제는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가 사실 딱히 보이진 않았어요. 차라리 쉬웠으면 쉬웠지. 오히려 더 좋아. 왜? 우린 절대평가니까. 그쵸. 오히려 더 좋다. 오히려 좋아. 자, 발음과 철자는 약간이라는 부사를 넣어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1번 문제가 발음 문제를 많이 내요. 발음. 예를 들면은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발음과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것은 요런 거 있죠. 다음 중 다음 제시되는 단어와 똑같은 악센트가 나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발음 문제를 놨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 1번 문제는 강세 표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음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철자 문제가 1번에 나왔던 게난좀 독특했던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웠냐?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요 1번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이라면은 지금 기초 어휘가 굉장히 부족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6월 모의평가 등급은 다른 과목은 제외하겠습니다. 제외국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6월 모의평가 등급이 높으면 좋겠지. 근데 이 지금 왕초보 그리고 지금 뚝딱이들일 거 아니야? 지금 스페인어 배운 지도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6월 모의평가 선생님 내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어요 라고 그렇게 좌절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쉬움으로 표기했고요. 어휘와 표현도 약간 쉬움인데 사실상은 지난 한 5년, 6년간 되게 수능 스페인어가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상대평가일 때.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난이도가 쉬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쉬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능 스페인어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는 구간이 어디죠? 2번과 5번 구간이죠. 2번과 5번 구간.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번과 5번 구간에서 오답률이 높았었던 1, 2, 3, 4, 5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 회화 문제에서 하나, 오답률이 하나 떨어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 제외하고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휘와 표현, 그리고 문법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우리가 사실 만점을 바라는 친구도 있겠지만, 완벽주의자, 우리 학생들. 근데 만점보다는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서울대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우리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탐구 과목 대체하려고 하는, 공부하고 하는 또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등급이 1등급이 아니어도 돼요. 1, 2등급 안에만 안착돼도 베스트. 하지만 3, 4등급에 들어가도 사실 문제 없어요. 깎이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절대 틀려선 안 되는 구간, 이것도 내가 예전에 설명한 바 있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애지간한 만점이 나와야 돼. 그리고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야. 왜? 문제가 항상 나왔던 게 나오고 나왔던 게 나오기 때문이야. 킬러 문제가 나오는 요 구간을 조심해야 되는데, 요것도 잡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오는 게 여기서 한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야. 총 그러면 일곱 문제에서 여덟 문제인데, 여기서 다 틀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다 마음 놓고 내가 다 틀려버릴 거야. 이러는 친구도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충 한 세네 개만 틀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나오니까요.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요 구간이 약하다면 선생님이 그 마련해 놓은 기초 코스도 있겠지만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요걸 잡을 수가 있어. 왜? 킬러 문제 또한 나왔던 게 또 하고 나왔던 게 나오고 나왔던 게 또 사골국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주의하고요. 이번 오답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찍혔어요. 29번, 30번이 문법이고요. 회화 문제에서 이상하게 나왔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회화 문제지만 회화 문제를 가장한 표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휘 문제. 당연히 예상 그대로 예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오답률이 1번 찍히는 어휘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그렇죠? 문법에서 사실 대부분 오답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게 사실 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육모 등급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른 과목은 제외하고 수능 스페인은 한정해서 육모 등급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저는 3년 동안 스페인어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냥 이런 친구들은 또 좀 예외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이 6월 초에 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6월, 7월, 8월, 9월 이제 여름방학이라는 이게 또 시즌이 있잖아요. 뭔가 매미가 울면서 약간 푸릇푸릇한 기운이 올라오면 나도 뭔가 약간 좀 열심히 하겠다는 뭔가 의지가 탁탁 샘솟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약간 그 느낌, 바이브를 올려서 실전 문제 풀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은 아니겠지만 수능 스페인어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은 해야 될 것이 뻔하거든요. 기초 문법 더하기 기초 어휘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그 다음에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은 제가 올해 새로 찍을 거거든요. 제가 2023년도에는 이것과 이거를 새로 찍지 않았어요. 작년에 찍은 컨텐츠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 파이널은 제가 여름방학 아마 8월, 9월쯤에 새로 찍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지금 해나가야 지금 시간도 많이 없고 지금 불안하잖아요. 스페인어만 전념할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여유가 된다면 요거까지 하시고 11월에. 됐죠? 11월 혹은 10월 말 파이널만 때려주면 돼요. 파이널은 아마 4가지, 4강 정도가 아마 올라갈 거고요. 이걸 강의를 듣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교재만 다운받아가지고 문제만 풀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 문법, 어휘. 그리고 기초 문법은 또 문법 공부해야 돼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 문법을 공부한다는 본질은 뭐다? 스페인어 문장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어휘로 살 붙여주고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면 못 끝내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넘어오셔서 실전 문제를 푼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실제로 나오나를 보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제가 수능 스페인어는 어떤 특징이 있다?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보면은 대충 여기서 나오겠다라는 요게 느낌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파이널로 가셔도 되고요. 파이널로 갈 여유도 없다. 그러면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기출됐던 수능 6월, 9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푸시면서 내가 유독 틀리는 문항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5가지로 구분했었죠? 그래서 그 문항별로 선별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요거에 그러면 한 길게 잡으면 2달, 짧게 잡으면 이것도 한 달, 한 3달 하면은 여름이면 끝나겠죠? 그리고 이제 9월에 대충 등급이 한 3, 4등급 정도 찍히면 이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나올 수 있을 거예요. 3, 4등급 혹은 뭐 낮아도 5등급 정도 가져가시고 5등급 너무 낮다. 3, 4등급으로 갈게요. 3, 4등급 가져가시고 이제 수능에서 이제 1, 2등급 노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가져가신다면. 따라오셨죠? 요 커리큘럼 그대로 요 커리큘럼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터디 플래너를 보시고 다른 과목과 조합을 한 다음에 내가 하루에 1시간 혹은 적어도 한 30분, 40분은 낼 수 있겠다. 요 시간 빼놓으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스페인어를 꾸준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꾸준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작은 시간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지 말고 30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말한 요 커리큘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6월 모의평가 총평 여기까지 마치고 관련해서 우리 질문 있으면 항상 선생님이 Q&A 게시판 주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Q&A 게시판 올려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